네, 안녕하세요. 아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적응 도시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기반 상향식 건축 도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아타성이고요. 제가 뭐 마법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데 마법 이뭐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 계단이죠, 계단. 계단인데 집이 누가 왔는지 알아보고 안내를 하는 거야. 계단이 알아서. 그래서 이런 사실 건축물에 인공지능 탑재하고 계단에 로봇 공항이 접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센가치로 이거는 하여튼 뭐이 의자는 뭐 사용자에 맞춤화돼서 높낮이가 달라지고 뭐 이런 의자고. 또는 이런 그 반지를 끼면은 이제 VR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IoT 디바이스가 이제 그 위험을 감지해서 위험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공간이 갑자기 벽이 열려가지고 방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더클락이 말씀하신 뭐 충분히 진보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이이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시대에서 이 만화에서는 내 커피 머신이 날 언팔했어. 이런 그 만화인데. 그래서 이 건축이 사실 중세와 이제 산업혁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바뀌게 되죠. 그래서 1910년에 아돌프 루스의 이 스타인하우스는 혁명 같은 건축계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디서나 볼수 있는 건물이지만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산업혁명이 사실은 그 건축적인 그 미학과 결부되면서 급속도로 이, 국제주의 양식으로서 이제 뭐 퍼져나갔고요. 실제로 그 다음 혁명, 뭐 3차 혁명? 근데 그 건축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IoT 시대에서는 사실 다시 이제 물질과 이 정보 세계가 결합되면서 뭔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기술이 이제 예술과 기술에 대한 그 얘기들이 담론들이 많은데 건축과 기술,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그 어떤 그 마법 같은 그런 그 매력들이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바우하우스가 이미 그 표방했던 게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이미 표방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그 예술가들은 새로운 그 표현 수단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미디어 아트, 뉴 미디어 아트를 보면은 이게 새로운 그 예술의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우리가 아는 예술, 파인 아트, 모던 아트, 뉴미디어 아트를 보면은 예술의 형식들이 이제 그 기술에 의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뭐 페인팅이나 스컬프처 이런 것들이 그 파인 아트 영역이고 점점점 이제 모던 아트로 가면은 사진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당대 이제 뉴미디어 아트를 보면은 이제 뭐 센서나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식의 그 예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건축도 이런 새로운 그 미디어, 앱, 뭐 로보틱스, 뭐 리스폰서블 환경에 반응하는 이 건축,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네. 그래서 건축도 이제 예술 영역에서 미디어 아트가 새로운 예술의 형식을 만들어냈듯이 건축과 도시는 변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 도시란 컨셉은 이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아는 도시와 건축물들은 되게 그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고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그 건축물들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냥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유적으로만 남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은 건축이 연축과 도시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사용이 되고 그러려면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기반 디자인이라는 이슈가 나오는데 이건 그 세드릭 프라이스라는 영국 건축가가 60년대에 발표하신 펀 팔레스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업을 보면은 그 안에 이 건축물의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기능,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에 따라가지고 재조합이 되고 변화하고 움직이고. 이 디자인이 사실은 그 이 펑피드 센터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펑피드 센터가 렌즈와 로저스 선생께서 사실은 그 샌드릭 프라이스의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펑피드 센터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사실은 그 계속 피라미드처럼 영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게 지속 가능 건축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성의 중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건축과 도시를 이제 공간 기반의 그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시간성이 그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시간 기반으로 우리가 건축과 도시를 접근했을 때 새로운 이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컨텍스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변화에 유연하게 플렉서블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 건축가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작업들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육각형으로 된 사무실이에요. 와보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제가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은 보통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 때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 사무실 필요하고 화장실 필요하고 그러면 공간을 쪼개잖아요. 근데 쪼개지 않고 시간성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그 오버랩을 시켰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무실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시스템으로. 근데 회의를 하게 되면은 벽이 생깁니다. 벽이 생기고 회의 공간을 바뀌죠. 세미나를 하게 되면 세미나실로 바뀌고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실로 바뀌고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오락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의 공간을 저희는 사무실에 전용 앱이 있어요. 앱으로 이제 이런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시간의 그 변화에 맞게 나의 그 니즈, 사무실의 니즈에 맞게 변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시아 문화전당에 제안했던 작업인데 창 제작센터에 제가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 제안했던 그 트랜스포머블 아티스트 작업 퍼니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보틱스가 접목이 돼가지고 형태가 변하죠. 근데 공간이 한 100m 정도 되는 큰 대형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다양한 그 니즈에 맞춰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의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모듈이 3m 정도의 크기인데 그 모듈에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그게 그 움직이면서 필요할 때 움직이면서 다른 그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시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큰 또 포럼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작업은 아직 공개가 안된 작업인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보신 거는 그 하여튼 그이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하우스의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그 설계한 게 2000, 올해 이제 개관하는 국립 어린이 과학관입니다. 잠깐 보시죠. 건축물이 점점점 생명체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날씨의 변화에 대응하게 되는 거죠. 대응해서 그날에 우리가 뭐그 여름에는 태양열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태양열을 받아들여주고 조도 내부의 조도가 더 필요할 때는 문을 열어주고 필요 없으면 닫아주고.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그 변화에 대처하면서 마치 우리 피부처럼, 건축물 피부가, 그리고 건축물이, 사용자나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건축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되게 플렉서블한 그 EDM 페스티벌 하는 공간인데요. 되게 큰 100, 3,000평 정도 규모의 그 공간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상황, 뭐 주중 다르고 뭐 주말 다르고 뭐 대형 페스티벌 다를 때 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하는 그 옷을 갖고 있고 밤에는 이 전체가 미디어 장치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실시간 반응하죠. 음악에 반응한 공간에 들어와서 그런 페스티벌을 보게 되면은 아주 환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자가 DJ 부스 스테이지 자리고요. 이건 처음 공개한, 아직 발표 안된 작업입니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이제 볼수 있는. 시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성을 공간에 가져오면서 공간이 되게 유연해지고, 플렉서블해지고, 환경에 대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유저들과의 관계도 이제 건축이 생기기 시작했죠. 유저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참여형 건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홍대 주차장에 이제 있는 그 인디 밴드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을 만든 게 아니라 앱을 제가 같이 개발해서 조그만 건축물이 실제로 인디 밴드들을 이렇게 알리는데 함께 같이 이제 작동을 해서 일조를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앱을 같이 디자인했어요. 앱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신들은 내가 부른 음악과 함께 실제 건축물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신디가 음악과 미디어가 있는 미니 콘서트를 연출해 줄 것입니다. 듣기, 만들기, 동기화와 공유하기. 신디로 새로운 음악 세계를 경험하세요. 참여 원축들을 제가 하고 있고, 이 작업은 제가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할 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작업인데, 이 형식은 미디어 아트 형식 갖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공공 건축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축적인 미술관을 같이 만드는데, 제목도 콜렉티브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미술관을 만드는 중요한 질문들을 열어놓고, 그 질문에 참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공건축을 같이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이런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이 단계별로 도시적 맥락, 도시와 미술관 관계, 예술, 문화, 환경, 피부, 이런 그 단계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모여서 집단의 컬렉티브한 미술관이 만들어집니다. 전시장의 모습이고요.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실시간 지오메트리가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지오메트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공간보다 더 큰 공간에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상향식인데, 대략 맞춤 이런 개념들인데, 이게 도시가 이제 탑다운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도시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여러 도시들도 되게 탑다운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는 사실은 그런 모더니즘이 추구한 도시 구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술들만 조금 첨가될 뿐인데, 도시를 진정으로 다른 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옛날에는 이런 하나의 로봇을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냥 결국에 자기와 어떤 그 캐릭터와의 관계를 되게 많은 양을 통해서 이제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다양성을 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을 했던 게 2010년에 베네스 비엔날레에서 발표했던 미분 생활 적분 도시라는 작업이었고요. 이때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그 참여, 스마트폰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컴퓨터 기기를 통해서, 도시의 시민들 참여를 하게 되면 도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건축가로 최초로 앱을 개발을 했어요, 2010년에. 그 이후로도 되게 많은 앱을 개발했는데. 그래서 이 사용자, 시민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 하우스홀드 타입을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자기만의 집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집을 갖게 됩니다. 이게 대량 맞춤 생산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도시는 이 위의 통계에 의해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에 작업했던 건데 그때는 건축계에서는 되게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전혀 없었고 예술계에서 아 미디어 아트네. 그래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이해하고 저희 미술관에서 전시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작업이 이제 그 이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이 어떻게 도시를 참여를 통해서 이 상향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그리고 아까 그 사이트가 현대 아파트예요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 거기에 되게 획일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획일성이 분화되고 다양성이 들어오면서 미분된 사람들이 모여서 적분화된 도시를 만든다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그 뭐 미디어 아티스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건축가고요. 근데 그 제가 한 컨셉들이 지어지지 않은 컨셉들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 미디어 아트 작업들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기반으로 참여형 상향식의 건축과 도시를 만들 때 진정한 그 기술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의 그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적응 도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